자, 남아있는 심쿵한 순간들 함께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채팅창 반응을 좀 보고 갈게요. 이거 풀옵션 얼마인가요? 라고 벌써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데요. 자, 풀옵션은 네가 검색해라. 알겠지? 나는 오늘 심쿵 터트는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네가. 그래서 썸남은 낚시였나요? 아니,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10위부터 1위까지 가고 있는데 썸남분과 저와의 진짜 중요한 순간들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밤인가요? 밤 아니에요. 여기는 쉐보레 신차, 올류 크루즈의 그 신차 공개 행사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 이 차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어둡게 해놨어요. 자동차 이름은 쉐보레 올류 크루즈예요. 썸남이 올류 크루즈인가요? 아니 썸남이 올류 크루즈가 아니라 썸남과 내가 올류 크루즈를 같이 즐겼다는 거지. 얘들은. 자, 자동차 데이트를 할 때 여자가 심쿵하는 상황 4위. 바로 그 남자의 센스 넘치는 행동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 여자친구를 원하신다면, 솔로 탈출을 하고 싶으신다면 어디서든 장착해야 될 아이템이 바로 이 센스인데요. 센스 그거 어디서 파는 거냐고요? 파는 거 아닌데.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올류 크루즈 한번 타보세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심쿵 상황 3위는요, 남자의 숨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거 아마 여러분 의외이실 수 있는데, 남자가 연비를 생각하면서 자동차를 타는 경제적인 남자를 이렇게 저희가 느꼈을 때 좀 굉장히 어필이 돼요. 뭐랄까요, 뭐 여자분들은 뭐 무조건 좋은 차, 큰 차 타는 남자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현실적인 동물입니다. 뭐 세상에 다들 그런 차 타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차는 차를 이제 탈 텐데, 그런 분이 연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이 남자 결혼해도 되게 실속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속이 꽉 찬 느낌이랄까요. 자, 이번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와, 차가 멈추니까 너무 조용해. 이게 스탑 앤 스타트 기능이구나. 뭐야, 지금 나 쳐다보는 거야? 틈만 나면 쳐다보네, 부끄럽게. 커피야, 따뜻하다. 어색함을 녹인 매력이 있네. 짜잔. 그래도 소리가 있으니까 웃자. 그래도 이 남자 센스는 인정. 이상하다. 꽤만거리를 달려왔는데 주사문 안 눌리고 왔네. 이만큼이나 왔는데 아직 여유 있네. 이게 13.5km의 연비의 경쟁력인가. 참 경제적이다, 올뉴 크루즈. 아니 바로 이 남자. 영상 즐겁게 보고 계세요? 채팅창 반응이 뜨겁습니다. 연기하시는 거예요. 저 옆에 남자분은요, 남자분이 제 썸남이라니까요. 그날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우리 둘이 연애했다니까. 왜 니들 자꾸 안 믿니? 나 진짜 연애라니까. 커피 주는 센스 좋습니다. 두 분이 정말 차만 탔나요? 이제 4위, 3위, 1위 공개되면서 더 많은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저렇게 연비까지 여자들이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물론 연비를 여자들이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냐면 나는 연비도 좀 경제적인 차를 선택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두 분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보통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앞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잠깐의 시간이 있을 때 약간 그 남자가 나를 보고 있는 그 시선을 느낄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약간 긴장도 되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신호대기 할 때 있잖아요. 나를 좀 지그시 쳐다봐주는 센스를 가진 이 남자. 그러면 내 심장도 약간 멎어버리는 것 같고요. 차도 멈추게 되는 순간인데요. 근데 이때 차가 막 드드드드드드드드 덜덜거리면 분위기 다 깨겠죠. 그런데 크루즈에는요, 차가 멈춰 있을 때도 이 분위기 그대로 가실 수 있도록 아주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틈틈이 사랑을 어필하는 건 아주 중요하니까요. 지그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 외에도 운전할 때 이렇게 한 손을 꼭 잡아주거나, 아 좋다! 전 남자를 이렇게 손 잡아주는 거 너무 좋거든요. 또는 이렇게 손을 포개주는 거, 그래서 기어를 같이 잡는 거,
그러면 진짜 여자들 너무 설레요.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항상 알맞은 상황에 맞게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구마구 들이대시면 안 돼요. 자, 크루즈를 타고 신나게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시내로 돌아올 쯤에 여자가 생각할 거예요. 어? 이거 한참 드라이브를 했는데 왜 주유소를 한 번도 안 들리지?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거리가 길면 좀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신경이 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여자가 살짝 계기판을 봤더니 헐! 이게 뭐야? 기름칸이 출발할 때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남자 매력지수 급상승하겠죠. 연비 좋은 자동차 타는 남자는요, 경제적인 관념이 왠지 있을 것 같아. 근데 경제적인 관념이라는 건요, 여러분, 사실 내가 밥값을 아끼고 커피값을 아끼고 이러면 좀 여자들은 약간 구두쇠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름값을 아껴주는 자동차를 타는 건 호감지수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제가 강조합니다. 자, 운전 중에 여자를 심쿵하게 만드는 상황 탑10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망의 2위와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방송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맞아 이럴 때 있는 것 같아 라는 것도 있으셨고, 남자분들은 아마 새로운 연애 팁도 배우셨을 텐데요. 아직 나는 연애 초보라서 이걸 모두 실천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소개할 2위와 1위만 마스터해보는 것 어떨까요? 정말 꼭 필요한 거거든요. 2위 1위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확인해볼게요. 이 정교한 핸들링과 섹시한 팔뚝의 컬래버레이션. 아, 진짜 설레네. 턱선 목소리 나 괜찮네. 이제 다 왔나? 주차하는 걸 보니 뭐야? 핸들 왜 놔? 아,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 이렇게 쉽고 스마트하게 주차 공간 찾아서 안내하는 거야? 이 남자 되게 여유 있게 주차한다.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주차가 더 쉽네. 올뉴 크루즈가 알아서 주차 공간을 찾아주는구나. 너무 똑똑한 거 아니니? 올뉴 크루즈 타는 이 남자도 스마트하고 섹시해! 다 왔는데 이제 뭐 할 거니? 어라, 뭐야 왜 와? 왜 시트를 뒤로 젖혀? 뭐 하는 끙끙이야? 어머, 이 남자 뭐 하려는 거야? 이게 애플 카플레이야? 심플하고 이쁘네. 오, 막 성공. 센스 있는데 빵빵한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귀호강하네. 참 매력적이야 올뉴 크루즈. 아, 쏘리, 이 남자. 채팅창에 아주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언니, 저는요, 근데 남자가 저런 거 너무 잘하면 이 남자는 나전에 여자를 많이 만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너는 안 만났니? 너도 만났잖아, 암마. 다 연애 전에는 서로 만나고 하는 거지. 근데 기왕이면 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 있게 자동차에서 매너 보여주는 남자가 좋잖아요. 너는 안 만났어? 너 왜 그래, 진짜. 자, 영상에서 심쿵상 2위.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남자가 이렇게 셔츠를 걷었어요. 그 팔뚝! 그리고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폭풍 핸들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팔뚝에 이렇게 핏줄이 보이는 그런 상황. 섹시해요. 심쿵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들 하죠. 한 번에 여자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남자의 모습은 이 섹시 핸들링 그리고 섹시한 팔뚝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나 할까요? 이거 우리 진짜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정말 이 장면은 99.9%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흔하디 흔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이 심쿵하니까. 다려진 새하얀 셔츠를 걷어 올려서 팔뚝 현관이 탐스럽게 익어 있는데 뒤통수를 잡아칠 기세로 조수석 등받이에 손을 올려가지고 뒤만 보면서 후진하는 그 남자의 턱선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절 가지세요. 영상에서처럼 귀여운 어필도 가능합니다. 자, 우선 주차에 자신이 없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올뉴 크루즈를 새로 샀는데 나는 안전하게는 운전할 수 있지만 아직 주차는 잘 못하신다 하는 분들. 그런데요, 올뉴 크루즈에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을 일단 켜두세요. 여자분들 모른 척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올뉴 크루즈에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요. 주차 못해서 막 낑낑대고 막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올류크루즈에 있는 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척척 안전하게 주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때 주차가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요. 손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저도 실제로 이 차에 타서 제가 촬영장에 있었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게 그 제 옆에 계신 썸남 분이 이렇게 삐삐 소리가 나면 두 손을 이렇게 떼요. 그럼 정말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뒤에 들어가 주는데 처음에 경험했을 때는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이러다 자동차끼리 부딪히면 어쩌나.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요. 자동차가 진짜 혼자서 이렇게 쭉 들어가요. 아, 진짜 요즘 테크놀로지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이때 이제 두 손 놓고 내 손도 좀 잡아주면 좋을 텐데.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대망의 1위를 공개합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아찔하게 하는 심쿵하는 순간은 바로 조수석 의자를 젖힐 때예요. 우후! 자, 이거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에?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남자가 이렇게 조수석을 젖혀주잖아요. 그러면은 동공이 흔들리고요, 안면에 홍조가 오고요, 영혼이 필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이 남자 왜 이러는 거야? 이 남자 뭐야?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나 지금 뭐니? 굉장히 진짜 귀까지 뜨거워지거든요. 자, 근데 이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에이, 여러분 이건 열린 결말. 네, 조수석을 젖힌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열린 결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우리 다 큰 어른인데요, 뭐. 근데 이때 조수석이 딱 젖혀지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되게 음악 선곡을 되게 잘하는 그런 좋은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데이트는 정말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더 이상 썸남이 아니라 당당히 남자친구로 불리게 되겠죠.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이때 음악 선곡도 중요하시고요. 음악을 어떻게 플레이하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작은 것들 좀 신경 써주세요. 자, 오늘 자동차 데이트에서 벌어지는 심쿵 상황, 연애 탑1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오늘 알려드린 상황들을 연출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올류크루즈와 함께 데이트를 하면 이 남자들의 배려심과 카리스마와 이 달달함에 여성분들의 심장이 정말 막 제멋대로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주변 사물이 막 다 슬로우로 움직이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여자분들 정말 심쿵사 할 수도 있는데요. 남자분들 이때 좀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여자의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렸을 때 이 여자를 내 걸로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연애탑10 함께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올류크루즈와 함께하는 저희 게릴라 데이트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분과 제가 게릴라 데이트를 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쉐보레 톡 블로그와 쉐보레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게릴라 데이트라니, 나 진짜 데이트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